참 많은 어떤 호기심과 또 그에 따른 두려움도 있었는데, 막상 사람이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힘겨운 점도 있었고, 또 재훈이 형 말처럼 아주 재미있으면서 또 따뜻함을 느꼈던 시간도 있었고, 그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.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것들이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구나.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그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 형사 역할을 나중에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대사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또이 도시경찰이라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봤고, 아무래도 이제 검거를 하면서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분위기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, 막상 사람을 검거한다라는 게 그냥 생각이랑 다른 가슴에서 느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, 아무튼 그런 여러 이유로 이 체험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, 아무튼 여러 가지 좀이 안에 있는 부분의 사실적인 거 그런 느낄 수 있는 최대한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퇴지형을 한번 맞아봤는데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아픕니다. 네. 진짜 아파. 네. 그래서 뭐 한번 그런 경험을 해서, 왜냐면은 뭐 나중에 그 검거를 하면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부터 해서 뭐 호신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한다고 뭐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수업을 받았지만, 확실히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단서를 어떻게 찾고 보존하고 수사 반경을 줄이는가,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촬영할 때좀 가야 될것 같은 생각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깊이 있습니다. 단지 잠복을 몰랐을 뿐입니다. 잠복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, 정말. 보통 촬영장에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똑같이 가져왔는데, 여기는 잠복이라는 게 있어서 잡기 전까지 집에 못 들어가더라고요. 그때 좀 많이 좀 방전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부터 운동 안 하겠습니다.